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가끔 찬양해서 또 말씀 읽을 때 가슴에 와닿던 바로 그 말씀들이 여기에 다 여기 있었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우리가 자주 애송하고 또 듣고 찬양하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도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시편도 이 숨이 일관되게 잘 짜여지고 준비된 시편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뭐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런데 15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중에? 의로운 중에. 예. 그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나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 바로잡아 주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란 이 righteousness, 그렇죠? 이 gerechtigkeit. 이 하나님의 의란 무슨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다. 그런 건 내가 잘났어요. 내가 올바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그리고 여호와여 의의 호소 구원받은 자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가 의로운 중에 내가 구원을 입은 중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특징을 혹시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셨나요? 예, 한 번에 느끼셨으면 목회하셔야지 이제, 그죠? 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신체, 특히 얼굴 부위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2절에 보니까 예, 주의 무엇으로? 주의 눈으로. 예. 말씀을 좀 비춰주시고요. 말씀을 좀 보세요. 안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다른 데로 갑니다. 예, 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눈에서 조금 더 들어가죠. 해부학적으로. 예, 그래서 8절에는 뭐가 나오죠? 나를 눈동자같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말. 예,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눈동자. 눈동자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지만 가장 많은 보호를 받는 게 눈동자죠. 예,
그래서 눈과 눈동자, 여기와 관련된 동사들이 즐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15절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동사들이 나오는데 2절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눈으로 어떻게 하소서? 살피소서. 예. 또 15절에는 그 주의 얼굴은 나를 살피고 나는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리니? 배우리니. 예, 이와 같은 얼굴과 또 이 눈, 눈동자, 바라보다, 살펴보다 하는 단어들이 오늘의 시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전체 1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은 인생을 보는 하나의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양육을 하면서 사람을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불가능해요. 사람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데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예. 여기에 있도록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이렇게 변화가 돼서 여기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 자기 자신에게도 그게 설득이 안 돼. 그래서 변화는 돼야 돼, 변화는 돼야 돼 얘기하지만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낯설어요, 늘. 그래서 힘들다고 늘 말해요, 힘들다고. 아니죠.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자기는 여기에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건 약간 선심 쓰는 거야. 예? 선심 쓰는 거. 예, 여러분, 그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정당화돼, 그죠? 아,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봐. 피곤해서 그래. 아니, 마음이 조금 상처를 입어서 그래. 아, 내가 환경 속에서 그런. 자꾸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 받는다는 것은 예, 나의 이 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죠? 교회 와서 피곤하면 교회 와서 피곤하다. 그건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오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피곤하다. 그리고 이게 중심이야,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나 아니면 마음에서 좀 답답할 때 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죠? 네. 내가 이제 주님과의 동행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올라가다가 다리가 힘들면 내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하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이제 그 파제가, 그 단계가 이제 다리가 아픈 단계에 올라섰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사 집사님 그러죠? 자전거 타고 돌로미티에 올라가면 다리가 아픈 게 당연하지. 숨이 차고 돌아가실 것 같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요콥이 넘어가면 예, 폐혈량은 넓어지고 다리는 튼튼해지고 기분은 상쾌하고 뭔가 극복했다는 성취감이 뿌듯하면서 가서 우리 아내 집사님한테 얘기를 꼭 해줘야지. 예, 그런 생각이. 예. 자전거로 예, 베네치아까지 갔다 오신 분이요. 최다혜 집사님. 예, 훌륭한 의지의 한마음교인. 예, 멋지잖아요. 근데 그게 일생 못할 짓을 한 게 된다면 예,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죠. 예,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예, 당연한 일 중에 하나로 여기면 그 모든 오는 고비, 시련,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모든 게 다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가 내 원래 자리였는데 내가 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요 늘 힘든 자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포도는 늘 쉰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자리를 옮겨. 아니야, 네 자리가 여기야. 그러니까 어? 내 자리가 여기였어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다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아니죠. 그냥 내 삶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국문과 출신도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어서 묵상이 힘들고 나누는 건 더 힘들고 내 속을 열어보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예, 그럴 때 제가 시비를 걸죠. 예. 말을 못해도 물건은 잘 깎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같죠, 여러분. 예. 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려는 데 있지 남들에게 말 잘하는 소리를 듣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경상도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경상도 언어가 우리 저 이창수 집사님도 얘기만 하면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탁월한 내러티브 능력이 있어요. 이 경상도 방언이 예, 아주 이 탁월한 이 내러티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가서 뭐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울말씨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 있는 거기다가 그냥 말씀을 실어버리면 설교가 돼. 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지가 복음이라 하는데 뭐 김진호 목사님 옛날에 너무나 구수해가지고 경상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 테이프 밤새도록 다 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도, 예. 옥하는 목사님도, 오정현 예, 뭐 박은조 목사님도, 예. 이찬수 목사님도 다 영남권이에요. 예,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러티브가 강하고 말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잘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 경상도 출신들은 전부 전도자가 돼야 돼. 예? 예. 근데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지. 그냥 말만 열고 거기다가 하나님 얘기하면 간증이 되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예,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예, 그리스도인으로. 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했던 건 뭐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수요일은 빨리 밥 해먹고 옛날에는 3일 기도, 그죠? 3일 예배. 빨리 밥 해먹고 교회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이 없어요. 요즘 박보검 나오는 드라마가 새로 나왔다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든지 말든지. 응? 하든지 말든지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 이거는 너무 삶과 같은 거예요. 삶과 같은 거. 하나님과의 동행,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선교와 이런 일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까? 갈등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학생들이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남자아이들이 체육대회 기다리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시편 보면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 인생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는 얘기를 해요. 또 부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예.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은 야, 이거 못 살겠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믿음 갖고 잘 살아보려는데 왜 자꾸 이런 태클들이 생기지? 이상한데? 그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문제와 해결 구도로 보지 않아요. 인생을 그렇게 보면요, 인생은 순환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도 하고 별거 다 해봤지만 결국은 똑같은 문제야.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네?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또 태클 들어오니까 다 도롱이 됐어. 뭐가 도롱이요? 자기 원래 자리로 갔대요. 자기 원래 자리가 어딘데? 여기예요, 여기. 늘 이게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뭐 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왜 이게 네 자리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이게 네 자리인데?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미세스 실망. 예? 미스터 좌절. 그러려고 하는 거죠. 실망하고 좌절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돼. 그리고 금방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되지 뭐 안 그러면. 예? 안 그러면 되지. 뭐가 태클이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그냥.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독일 할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도 그냥 가세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예?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막 차를 세우고 물어볼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것입니다. 또 성공과 실패의 구도로 인생을 본다면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왜 나는 실패할까?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이게 왜 실패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렇게 보면은요, 인생이 늘 우울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다윗이 뭐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다. 굉장한 뛰어난 정치가이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책략가가 아니었다. 물론 거기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근데 다윗의 초점은 거기 안 맞춰 있었어요.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마음속에서 늘 마음고생하고 야, 요압 좀 잘 좀 해. 그렇게 하면서 늘 마음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셰프로 모시고 그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그만이고 나의 체면 따위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고 살아가는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는 왜 늘 그러고만 있어요? 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든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이 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에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믿다가 실패했다, 낙심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거나 밥을 하는데 그때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인 거야. 밥 조금 질었다고 나는 실패했어. 근데 조금 고슬고슬하게 잘 됐으면 오늘은 성공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쓰면 지르면 지른 대로, 제대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먹고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인생에서 참 인생 참 고단하다. 예. 그런 분 있다면 굉장히 지금 낙심된 상태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야, 오늘 옷이 매치가 이렇게 안 될까? 왜? 왜? 나는 같은 옷을 입는데 매치가 안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어요? 예,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잖아요, 그냥. 예? 아마도 여러분의 가진 스타일만큼 옷을 입을 거예요. 오늘은 좀 이상한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너 그대로야. 당신 그대로. 당신 스타일 다 나와. 예, 원래 그렇게 입었어.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 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야, 좀 너 많이 할 수 있고 여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생각만큼 안 한대요. 아니요. 걔는 걔 그릇만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릇만큼. 부모가 아무리 안달복달을 해도요. 그 그릇 이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정말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계기가 있다면 거기서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도 자기 그릇만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당연한 걸로 놔둬야지 기쁘고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고요. 예. 치료할 게 있으면 치료해줘야 되고 그러나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놓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데 그게 마치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푸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예? 아, 교회가 낯설고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나그네 삶을 하면서 그 푸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런 푸념하지 않아요. 그죠? 당신 좀 허리가 굽은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원래 그 괜찮아요. 저 그래도 힘 잘 써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인 것 같아서. 아니, 제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괜찮아요.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정당화하잖아요. 네? 그 아이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도요? 애가 공부할 땐 되게 차분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변명해 드리세요. 하나님도. 네? 저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떤지 아세요?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믿음의 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선거가 실패의 구도로 보지 않고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내게 주님의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요. 예, 뭔가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삶인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품 안으로 내가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그 얘기를 눈동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요, 끊임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예? 제가 이 눈을 둘러싸고 있는 망막이, 이 근시가 되고 눈이 나빠지면요, 이 벽지와 같아서 눈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 포장지와 같아서요. 그게 얇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 망막이. 그래서 망막이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찢어지는 게 망막 박리예요. 예? Net's out, outflow 중. 계속 제가 그게 찢어진 거예요. 어느 날. 밤새 기침을 하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렇게 눈에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검은 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나 병원에 테르민을 잡으려고 안과 했더니 한 달 후에 심각하세요. 남자 또 가오가 있잖아요. 뭐 심각하진 않고 뭐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약속이에요. 그럼 한 달 근데 좀 커튼 어떡하지?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잡지. 제 아내가 전화를 타가지고 우리 남편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래도 좀 심해지 않아서 눈이 안 보인다. 그래야 테미를 잡지. 그래서 갔더니 안과 의사가 보더니 바로 흑수병원에 가서 당신 수술해야 된다.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애꾸는 재액이 돼가지고 그렇게 수술하지 말래요.
늘 눈을 그렇게 쓰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찬바람도 에이고 막 뜨거운 100도 넘는 사우나도 들어가서 막 눈 뜨고 있고, 야 이거 뭐 눈이 제일 강한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눈은 정말 약한 거죠. 정말 약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네.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을 씻어서 못 뜨고 눈물이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난 눈을 관리하는 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온갖 힘을 다해서 눈을 보호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온 몸이 눈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시력이 좀 떨어져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온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내 눈동자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 어떤 시편 주석가가 오늘 말씀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정할까 하다가 너무 시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편하지. 근데 내 눈동자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멋지다. 마치 내 눈동자를 정말로 그렇게 눈썹, 눈꺼풀, 또 이 눈물샘, 눈물, 그 다음에 모든 가장 예민하고 빠른 반사신경,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을 지키고 바로 그 눈동자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 있다. 맑은 우물처럼. 너무나 멋진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의 아픔이든 시련이든 내가 힘들다고 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이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 눈썹, 그 모든 것들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이며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주님의 눈길이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얼굴이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계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나를 하루하루 구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몇 년이나 며칠이나 더 사실까요? 연식이 좋으니까 50년, 60년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이 될 수 있잖아요. 다음 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 인생에 갑자기 눈이 뜨면요. 아이들도 자다가 불안해요. 엄마,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근데 그 불안은요. 얼마 남지 않은 임종 환자나 아니면 아주 이제 고령이 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엄습하죠.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럴 때 갑자기 불안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밤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아침에 다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이 어디 있는데요? 내 눈동자에.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눈동자에 주님의 얼굴이 비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뭐 힘들어요. 아니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죠?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밤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그게 구원의 인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세요. 이 눈동자의 동자라는 것은 예, 아웃아펠이죠. 동자, 예? 사과, 그죠? 예, 애플이라고요, 애플. 그런데 히브리어는 도로, 딸이에요, 딸. 예. 예. 딸을 가진 부모는 딸을 사랑하죠. 예. 저도 있었으면 사랑했을 거예요. 예. 진짜로. 예. 주머니다 넣어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에 있는 모든 걸 다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눈동자가 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오른손으로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아빠는 가방을 들어서 매죠. 하나 메고 손에 들은 것도 이리 주어 그것도 잡아서 매죠. 그리고 아내가 한 장바구니도 같이 들죠. 예. 예. 하나님의 팔은 그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요 맨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나를 생각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주의 오른팔이 느껴지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 다윗은 왜 내가 이런 불의한 일을 겪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너무나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 중에도 늘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예. 악인들은 나를 숨통을 끊으려는 사자처럼 덤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악인은 나를 노려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밤에 고통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구원은 아침에 깰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김없이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어김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회복되는 게 힘드냐고요? 힘들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그러한 감사한 삶으로 여러분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걸음을 주님의 길이 지켜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주님이 안 지키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구원받은 의인의 길이고 주님이 그 길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거 당연하게 놓으세요, 여러분. 그죠? 예, 이거 힘들고 어렵고 잘 될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아닌 거야, 그거는 이미. 그 길이 아닌 거야. 낯설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이 같아야지. 길이 같아야지. 그죠? 예. 아무리 자식이라도 해서 전화하고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죠. 근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물어보지도 마시고 이거 아닌데 이거 내 자식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면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길이 같으냐가 중요한 거지 한 식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는 얼마든지 하는데 같은 식구가 아니야. 남이야 남. 하나님이요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불의한 자들의 길을 막으소서 하는데 남 얘기하듯 해. 하나님이 듣대. 낯설다. 예,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오늘은 빵을 주시되 맛있는 빵을 주시고요 막 얘기하는데 그래 그래 아이고 이기적인 거 보니까 내 새끼 맞네. 예? 그러죠. 이기적인 내 새끼가 좋은 거지 이타적이고 훌륭한 남의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쩌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동자는 그런 거예요.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눈썹 들어간 이거 빼야 되는데 예? 하고 온몸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생겼다. 부모는 간이 덜컹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 사람도 덜컹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동자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밤에는 고통이 있지만 아침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예. 우리 어제 만난 남자 집사님이 보니까 저보다 10살이 미친데 목사님 제가 가을에는 센티멘탈해집니다. 하, 그래요. 그래서 야 멋지다. 예, 센티멘탈도 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예.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실패?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눈동자에는 바로 그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 비칠 거라는 거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